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뭐 딱히 뭐 소개 영상은 아니고요. 축하 인사 영상을 좀 찍으면서 팀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알고 계신 분이 광주에 그 팀 애니원이라고 하는 그 컴페티션 슈팅을 지향하는 이 팀을 요번에 새로 만드셨어요. 제가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.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영상을 뒤져보면 제가 선명란에 달아드릴 건데 광주에 그 GSMC라는 슈팅클럽이 있습니다. 주로 이 프랙티컬 슈팅, 뭐 IPSC, IDPA, USPSA, 뭐 3건, 스틸 챌린지 이런 거를 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그 우리가 비비탄 총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레저 스포츠죠. 엄청 재밌습니다. 실제로 접해신 분들이 푹 빠져드는 스포츠예요. 실제로 서바이벌 게임도 나름 재미가 있지만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은 이렇게 총을 들고 상대방을 맞춰서 이렇게 이기는 이렇게 경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이 프랙티컬 슈팅, 그러니까 컴페티션 슈팅 같은 경우는 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죠. 다만 그 기록이 정확히 남기 때문에 좀 선의의 경쟁, 그리고 경쟁의식을 통한 실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꾀할 수 있는 재미난 레저 스포츠인 것 같아요. 요즘 많이 이렇게 대두화되고 있죠.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뭐 IPSC든 IDPA가 됐든 여러 슈팅 그 협회도 있고, 또 몇몇 곳에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장도 많이 있죠. 서울 경기권은. 하지만 이 지방에는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슈팅을 하는 팀들이 잘 없어요. 거의 없죠. 저도 본 적은 없고. 근데 이 광주에 GSMC 슈팅 클럽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슈팅을 즐기시는 분들을 끼리 이렇게 모여서 팀 애니원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와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이런 좀 오픈적인 슈팅 클럽 하나 만드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광주나 이렇게 전남권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광주에 있는 슈팅클럽에 가시면은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프랙티컬 슈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슈팅클럽 창단을 하신 박지웅 슈터님께 정말 축하의 말씀드리고 부러울 따름입니다. 부산에도 솔직히 이렇게 저도 슈팅을 즐기면서 게임도 즐기지만 이렇게 프랙티컬 슈팅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IPSC 교육도 받았고 또 여러가지 뭐 스틸 챌린지라든지 뭐 3건 아니면 IDPA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어요. 배우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여건이 썩 좋진 않은데 부산 쪽도 조만간에 비슷한 팀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. 아, 팀이라기보다는 이런 슈팅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팀 애니원 창단에 축하드리면서 전남이나 광주권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슈팅 문화, 프랙티컬 슈팅, 컴페티션 슈팅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설명란에 GSMC 주소와 링크 뭐 이런 것들 다 남겨둘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말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. 조만간에 저도 제 지인과 함께 이 총을 가지고 한번 제 이 하찮은 실력이지만 실력을 겨루로 한번 광주로 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광주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